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옷차림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나이트 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화장도 잘안 하고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다 보니까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일단은 지금 쿠션을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닦아줄 거예요. 요거는 유리아주 미셀라 클렌징 워터 센서티브입니다. 일단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안 가는 클렌징을 하고 있는데 요 제품이 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요즘에 클렌징을 가볍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원래 파주에 살아요. 자취는 지금 서울에서 하는데, 본가는 파주인데, 파주는 더 춥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 있다가 파주 가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추웠어?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1차로 한번 닦아주고, 토너를 써줄 건데, 토너는 요번에 새로 나온 메이크프렘 세이프 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입니다. 이 릴리프 라인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제품이 나와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오자마자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데일리로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결이 되게 촉촉하면서 보들보들, 보들보들이 아니지? 맨들맨들해져요. 이렇게 토너로 한번 닦아주고,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 앰플도 메이크프렘 제품입니다.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얘는 하얀색 입체예요. 원래 쓰던 앰플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보내주셔서 사용하고 나서 만족스러워서 지금 계속 사용 중이에요. 피부에 자극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될 때도 수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폴리스 지금 반 정도 남았는데 얘가 지금 3통째예요. 원래 이렇게 수분으로만 채워나갔었는데 요거를 사용하고 나니까 피부 장벽도 강화되면서 수분도 채워줘가지고 요즘에 이 제품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도 메이크프렘. 이거 아예 이렇게 토너 앰플 크림 라인으로 나왔어요. 여기 조그맣게 같이 동봉되어 있는 스파츌러로 걸어서 크림을 발라줍니다. 근데 제가 얘를 사용했을 때는 저는 약간 많이 바르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흡수 잘 되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야 피부가 잘 먹더라고요. 문질문질하면은 이렇게 흡수되기보다는 겉돌아서 이렇게 톡톡톡.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스킨케어 한게 크림이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안 좋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가 나고 이럴 때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건조할 때마다 저는 요 미스트를 뿌리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흡수가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스크팩을 해도 될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조금 붙여준 상태에서 얘를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그냥 마스크팩 붙이지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느껴지실 텐데, 저도 있어서 쓰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있는 거 미스트도 이렇게 활용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 쓴 채로 저의 나이트 케어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즘에 진짜 마스크 때문에 너무 피부 트러블도 잘 나고 뭘 해도 진정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프렘 제품으로 나이트 케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자러 가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안녕.